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주입니다. 오늘은 달팡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많이 놀라우시죠? 제가 지금 대인기피증이 좀 있어서. 많이 놀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달팡을 쓰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얼굴이 궁금하시죠? 하지만 저는 사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채팅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보이긴 보여요? 네, 눈좀 잠깐, 눈만 좀 뚫고.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죠?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달팡인데요. 우리 웹캠 한번 볼까요? 오늘 달팡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팡이고요. 사실 앞에가 잘안 보여서 지피는지는 모르겠어요. 달팡인데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달팡입니다. 클렌징 크림도 있고요. 클렌징 크림이나 뭐 다양한 제품들 지금 오늘 소개를 할 건데요. 오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누군지? 여러분? 여러분? 정면 지금 틀었나요? 여러분 지금 원래 이열치열이라고 추운 날에 더 공포 영화처럼 그리고 아시겠지만 무궁화꽃이에서 이렇게 머리 긴 여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방송을 생각해낼 만큼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뇌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선주고요. 오늘 달팡을 쓰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들어오긴 했나요? 여러분, 이렇게 시각의 중요성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죽겠네요. 신사동엽님, 뭐라고 하신 거지? 깜짝이야 하셨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 화면 보고 깜짝 놀랐어. 저 뭐야?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전더 놀랐습니다. 나중에 이거 모니터 하면 깜짝 놀래겠다. 뭔가요? 오자마자 지렸네. 지금 글을 보려면요. 저는 이렇게 되게 많이 흔들어야지 보여요. 오아오님, 헉, 귀신 아니고요. 오늘 달팡을 소개. 여러분, 제가 누구게요? 전 이선주입니다. 저 이선주, 쇼호스트 이선주고요. 이철험 씨는 참 예쁜 것 같더라고요. 방금 전에 이철험 씨 달팡하는 걸 봤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저는 이철험은 아니고요. 전 이선주입니다. 제가 달팡을 쓰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이 정말 안 보이는데요. 채팅창이 1도 안 보입니다. 난 정말 이철험 씨 싫은데. 그렇게 변하나요? 지금 시력 테스트입니까? 여러분, 제 모습이 궁금하세요? 전안 궁금해요. 채팅을 보고 싶은데 안 보이네. 이선주 씨 완전 좋음. 달팡 쓰면 저렇게 되나요? 달팡 안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머리 진짜 길죠? 내가 머리 왜 내리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달팡을 쓰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누구야? 친절한 금자씨께서 무궁화를 막 쏘고 계신데, 이거 사실 제 방송이 아니거든요. 남의 방송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우린 같은 식구니까요. 다른 분한테 무궁화 쏘셔도 저한텐 적립 안 돼요. 제 방송은 아니고요.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제 방송보다 채팅이 더 활발하네요. 근데 슬프지만 채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쪽 눈만. 채팅 좀 읽게 한쪽 눈만 열게요. 자. 근데 계속 그렇게 하나요? 좋네요. 아니고요. 지금 저는 이선주입니다. 그리고 전 이선주고요. 나 바지 버렸는데 어쩌죠? 미치겠다, 공포 방송. 오늘 달팡에 대해서 소개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채팅을 읽어야 돼서 눈 한쪽만 뺄게요.
안 보여요. 더 무섭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 머리를 덮으니까 느낀 건데 더워요. 너무 더워요. 한쪽 눈도 마저 뺄게요. 아, 이러면 징그럽다. 이렇게 뺄게요. 아, 방금 MD님이 하나, 아, 진짜 무섭다고. 방금 MD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한마디 남기고 하셨어요. 저거 가발이야? 이거 진짜 내 머리예요! 진짜 대박 무섭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 이거 할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달팡을 쓰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님도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네요. 오늘 여러분 놀래키네요. 아, 뒷배경도 밤이라, 밤이죠? 놀라실 수 있어요. 나도 놀라워요. 저는 이철엄 씨는 참 짱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선주고요. 방금 전에 달팡하셨던 이철엄 씨가 전참 좋더라고요. 지금 앞에, MD님! MD님 한 번만! 얼굴 가려지니까 한 번만 하고 오세요. 일로 오세요. 한 번만. 일로 와요. 한번 와봐. 한번 구경해봐요. 어떻게 생겼나. 제가 사랑하는 MD님을 초대할게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이번에 새로 오신 MD님이시거든요. 근데 앞이 좀안 보이세요? MD님도. MD님 인사하세요. 우세요? MD님이 한이 많으셔가지고 앞이 안 보이셔서. 한이 많아요. 아, 이철엄 씨 어디 갔나요? 달팡 쓰면 죽어요? 무조건 같이 죽네. 혼자만 안 죽겠다는 심보. 원래 이런 일을 하려면 이런 것도 각오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가발 아니고 내 머리예요. 몇번 얘기해. 내 머리라고. 제 얼굴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얼굴 왜 가렸냐면, 화장을 좀 지우기도 했고, 화장 지운 건 둘째 치고, 이거 제 방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나오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했는데, 전 일단 이선주입니다. 얼굴 공개할까요? 이거 가발 아닌데? 얼굴 공개하자는 사람이 3명 이상 되면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방에는 성덕선 씨랑은 저랑밖에 없네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간다면서요? 무서워. 5분 지났어요? 감독님 5분 지났어요? 아, 지났어? 그럼 유튜브에 이제 안 올라가겠네? 그럼 이 상태로 방송했던 게 이게 올라가? 유튜브에? 이 꼬라지로? 어마어마하네. 자, 그냥 얼굴 깔게요. 공개할까요? 감독님 공개할까요? 하래요. 자, 이것도 한두 번이지. 짠!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철엄입니다. 아까랑 많이 다르죠? 옷을 갈아입고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옷을 갈아입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방송이 다시 시작됐네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방송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달팡 너무 좋다고 할 말이 많다고 해서 제가 살짝 들어왔어요. 지금 이선주 씨나 이선주 씨가 이제 오시면은 제가 바톤 터치하고 나갈 건데 아,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아까 못 했는데. 여기 다래끼가 났거든요. 눈다래끼가. 여러분 좀잘 씻고 좋은 거 드세요. 여기 눈다래끼 나와서 너무 아파요. 여기. 웹캠으로 보여주세요. 저 웹캠 이쁘게 나오거든요. 감독님? 감독님이 나 잡는 거 되게 싫어한다? 이렇게. 웹캠 이쁘죠? 화장 좀 지웠는데, 볼까? 여기 쌍화, 여기 보면은 남정특집 방송. 이거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거 진짜 내 머리인데? 한이 많아서 무섭죠? 이게 더 무섭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인사하는 것도 좋네요. 이거 사실은 정선아 씨 방송이에요. 정선아 씨 방송 보시다가 이철엄 씨가 궁금하면 이철엄 씨 팬페이지도 오세요. 감독님, 싫어요? 내가 싫어요? 아, 진짜 깜놀. 아, 이게 사실은 제 방송, 조금 몇 번씩 얘기하지만 제 방송이 아니라서 놀라실 수도 있었어요. 알아요. 내 비주얼이 그렇게 안 놀랄 만한 비주얼이 아닌 것도 나도 알아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쌍꺼풀이 좀 풀렸어요. 이거 다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 징그러울 거예요. 친정맘 금자 씨는 내 방송엔 안 들어왔던데? 아까 나 뒤끝 좀 있는데 성덕선 씨도 마찬가지인데 내 방송엔 안 들어왔어. 어떻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이처럼 짱이라고 채팅창에 치면 제가 봐드릴게요. 이처럼 짱이라고 하세요. 그럼 봐드릴게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 방, 아! 봐드릴게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 방송에 안내를 좀 도와드리면요. 원래는 이제 달팡을 소개해야 되는데, 소개를 해주실 전문가분이 지금 굉장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약간 전문가분을 소개하기 직전에 잠깐 막간의 이벤트를 보여드린 거고요. 오늘 저희 방송, 이처럼의 방송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출석 체크도 하고요. 사연도 받아서 사연 채택되신 분, 그리고 그 출석 체크, 무궁화개수, 또 뭐였지? 장원. 저희 뭐, 이행시 장원 뭐 이런 거 하니까 이거 선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제 방송 꼭꼭 보시고요. 오늘 여기 막간을 이용해서 달팡 이행시 한번 가볼까요? 달팡 이행시! 갑니다! 갑니다. 달팡 이행시 달! 아, 나 말고. 여러분이 하시라고. 나 말고. 나 말고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무세요. 달팽이! 팡! 팡야! 아이고, 아이고. 개그 사망하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안타깝네요. 미안합니다. 달! 아,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나도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아니까 내가 안 하고 여러분이 시켰죠. 쉬웠으면 내가 했겠어요? 진짜 못되게 나오더라, 나는. 좀 다정하게 해볼게요. 정은 그리고 사실 옆모습 이뻐요. 옆으로 얘기할게요. 어때요? 옆모습 이쁘죠? 감독님? 어떠세요?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도 저를 포기했나 봐요. 그러면 그거 자음놀이 하자. 디귿 피읍 달팡의 디귿 피읍 디귿 피읍 달팡. 아, 내가 먼저 했잖아요. 달팡 내가 예시해줄게. 대파, 동포. 도핑 획기적이다. 내가 저번 방송에서 했던 거는 달팡, 도피, 대피, 대파, 동포. 도포도 있었다, 도포. 꾸르구는 별로 없었는데, 아, 허접하대. 왜 허접해요? 좀, 그때 아까 그한 분이 똥포 하셔가지고, 동포,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근데 그것도 노잼이었어요. 똥포. 성덕순 씨, 이러실 거예요? 친정맘 금자 씨, 내 방송에도 좀 들어와요. 내 방송 내일도 있어요. 이행시 배틀. 자, 이처럼 배 이행시 배틀이 시작됐습니다. 성덕선 선수, 먼저 성공을 치나요? 성덕선 선수의 능력을 봤을 때는 성공이 불가능합니다. 자, 친정맘 금자 씨, 먼저 공격 성공 들어가겠습니다. 진정관 금자씨, 운 띄웁니다. 달 들어갑니다. 진정관 금자씨. 이게 근데 15초가 느려. 내가 얘기해도 저 사람들한테 도달되는 게 15초고, 저 사람들이 쳐서 또 돌아가는 게 15초야. 그러니까 우리는 실시간 방송이 아니야. 약간 15초 뒷북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컴온! 자, 진정관 금자씨 이렇게 막, 컴온, 컴온! 막 이렇게 했다가 이러다 방 나간다? 튀었네, 튀었어. 나갔네, 나갔어. 그렇다면 성덕선 씨의 부전승으로, 아 아니래요, 삐졌어. 아니거든요, 이러셨어 방금 금자 씨. 올올 달운 띄었습니다. 달 성덕선 씨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낼까요? 달 흔히 나왔던 게 있어요. 달아달아 뭐 아니면 달나라 아니면 달팽이 몇개 나왔거든요. 좀 획기적인 거 없나요? 검색 중이신가 봅니다. 성덕선 씨 말처럼. 그리고 여러분, 저 자꾸 코에서 코피가 나요.
근데 이게 좀 코가 찢어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내가 실제로 좋은 거 얘기해 줄게요. 이거 세럼은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피부가 조금 좀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잠을 못 자가지고 좀 피부가 다 일어났는데, 근데 요거랑 아까 페이스 오일이랑 이거 딱 바르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끝이야. 깔끔해요, 깔끔해. 나는 사실 1시간 방송을 끝나고 말을 할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할 말이 많네요. 이거 캐모마일이 있는데 이 향이 되게 좋아요. 코끝에 살짝 묻히면 님 먼저 하삼. 결국에 금자씨 성공을 포기했습니다. 자, 갑니다. 나 바쁨이래. 채빈속이에요. 채빈속이에요님이 여기서 아이디를 변경하고 나가셨습니다. 여기가 아이디 변경터인가요? 자, 친정와서, 많이 힘들다. 이거 어떡해. 민소윤 씨 방송 언젠가요? 민소윤 씨 방송은 왜 여기서 찾으세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게 정선아 씨 방송이다? 근데 이선주 씨가 진행을 해. 근데 이선주 씨가 진행을 안 하고 지금 내가 이처럼이 하고 있다? 근데 이처럼이 하고 있는데 성덕순 씨가 와서 민소윤 씨 방송이 언제니? 이게 무슨 개판입니까? 이렇게, 응? 아무리 지구촌 사회라지만 너무 대통합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이? 응? 이처럼 짱. 이처럼 씨만 계속 나오는 거 아니고요. 이선주 씨도 곧 나오고요. 몰라요. 나갈 거야. 개인기 보여주세요. 싫어요. 민소윤 씨 짱이라는데 내가 왜 보여줘요? 내 방송도 아니고. 몰라. 여러분, 오늘 뭐 신청곡이라도 틀어볼까요? 여러분, 일단 신청곡 받아볼게요. 원하시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어떤 노래 들으세요? 아, 머리 한번더 풀어줘요. 꼬꼬꼬. 사랑 그놈. 사랑 그놈? 어떤 사랑을 하시길래요? 사연 한번 받아볼까요? 이처럼의 썸타는 썸데이입니다. 오늘 무슨 사연이 그렇게 심하시길래? 제가 오늘 라디오 방송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DJ 같아 싫어요. 저는 남이 싫다면 더 하고 싶은 그런 못된 성질이 있어요. 80년대 DJ처럼 해볼게요. 홈쇼핑처럼 하기 싫어요. 여러분, 오늘은, 알죠? 알죠? 사랑 그놈. 어떤 놈이길래. 제가 아는 분들도 요즘, 4층 사람들과 사랑에 빠져서 아주 정신 못 차리는. 정말 그놈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랑은 독하더라고요, 아주.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해,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기 오시네요. 저기 한분 오시고요. 한분 여기 앞에 앉아 계시고요. 사랑 그놈에게 눈이 머신 분이 지금 회사에 두분 정도 계시거든요.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그럴 때죠. 그럼요. 그럴 때예요. 한창 그럴 때지. 그땐 그럴 때지. 그 사랑에 눈이 멀어져. 일도 못하고. 혼쭘 나봐야 돼, 혼쭘. 그러니까 자기 육신은 여기 있는데 영혼은 자꾸 그 사람 옆에 가 있는 거야. 미니미니는 요즘 정땡땡 쇼호스트에게. 정? 정? 추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정? 정씨가, 정은미! 장! 장? 조 아니야, 조? 조땡땡 아닌가요, 조땡땡? 조땡땡은 일단은 5959 감독님이고, 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묵고수사대가 확실히 확인을 해서 나오실 것 같으니까요. 미니미니 감독님 요즘 연애하신다면서요? 여러분! 지금 무한뉴스. 무한뉴스 된다. 묵고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묵고수의 사랑해주시는 많은, 연애하시는 분 퇴장하십니다. 묵고수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고 아나운서 이철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고수의 자랑인 미니미니 감독님이 요즘 정땡땡 쇼호스트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하시네. 뭐가 너무해요? 요즘 599 감독님도 좀 한다는데, 오늘 599 감독님도 좀 연애한다는데, 요즘 삼각관계래요. 우리 이렇게 달팡 얘기 1도 안 하고. 달팡은 저 멀리로. 달팡 웹캠이라도 틀어주세요. 여기서 떠들. 얘왜 이래 고개 숙였어? 무시개. 보이지 마. 아야. 난 채팅방을 봐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오구 감독님과 미니미니 감독님이 연애란대요. 너무 먼가요? 너무 가까워? 왜 그거 있잖아. 연예인들, 아, 나 진짜, 야, 진짜 안 되겠구나. 연예인들이 이렇게 밀착해서 피부 광고 찍는 것처럼. 어때요? 어때요? 티파니 같아요? 지금 저는 연예 현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이철엄입니다. 오늘 연예 광장이 돼 있는 무궁화 꽃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실제로 연애하시는 분한 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고군분투. 아시면은 잠깐 감독님. 감독님 잠깐 나와 보세요. 연애하시는 신경 좀 들어보게. 감독님? 아, 감독님이 하필 오늘 연예가 중계 리포터 이철엄입니다. 오늘은 연애를 아주 하고 있는 무꽃의 감독님이죠. 아주 인기 많은 감독님이에요. 599 감독님을 만나보러 왔는데요. 감독님이 지금 인터뷰를 사양하셨어요. 크로마키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없어지잖아요. 지금 옷을 파란색을 입으셔서 인터뷰를 못 하신다는 아주 슬픈 얘기를 전해 들었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박완선? 김완선 아니에요, 김완선? 박완규. 박완선 뭐야? 근데 저 앞머리 나와서 힘든데 이거 머리에 이렇게 꽂아도 돼요, 감독님? 감독님, 머리핀을 왜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 제 머리에 꽂혀있는 건 지금 머리핀이 아니라 마이크입니다. 이거 피디님이 아시면 기겁하실 텐데요. 전 모르겠습니다. 박선양 고맙. 아, 박완규. 난 재미없다, 이제 갈래.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랑 안 놀아줘서, 박완규가 왜요? 왜긴 왜야? 나 닮았다는 거지. 감독님, 물 없어요? 아, 아니에요. 목말라 죽죠, 뭐. 여러분, 저는 목말라 죽고 있습니다. 슬프네요. 여러분, 방송에서 뭐 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 개국하면 이건 꼭 봤으면 좋겠다. 자요? 여러분? 자요? TV 틀어놓고 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미니미니 감독님, 아, 이거 카메라를 바꿔서 틀어주고 싶었는데, 지금 감독님들이 필싸움이 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아, 까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요즘에, 여러분 근데 아시죠? 원래 항상 시작하는 연인들한테는 좀 장애가 따르고 그러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요즘 감독님들 다 연애하고. 여러분께 홍보할게요. 이처럼의 썸타는 썸데이 방송에 오시면요. 우리 연애 얘기를 연애 공감하실 수 있어요. 연애 공감! 이처럼의 썸타는 썸데이. 근데 지금은 방송은 아니고요. 지금 남의 방송이에요. 달팡 페이스 오일이 좋다 그래서 사실 몰래 훔쳤으러 왔어요. 다 자는구만. 괜찮아요. 나는 깨어있잖아요. 연애하셔가지고 감독님이 아주 신났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신나가지고 막 화이팅! 막 이러면서 막. 원래 이렇게 연애하면 사람들이 힘내고 막 이렇게 활력이 생기나 봐요. 여러분 지금 연애하고 계신가요? 아, 다시 DJ 톤으로 가겠다. 여러분은 연애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거는 약간 심야 톤이야. 심야 방송 톤이고, 약간,
약간 뭐지? 낮방송은 출사대는 느낌으로 아! 막 이러면서. 다른 쇼호스트는 화장품 방송 못 하나요? 아, 화장품 방송 왜 못해요? 하죠. 근데 이처럼이 짱인 거죠. 이렇게. 짜증 아님? 아니거든요, 짱! 짱! 특정인 지정하면 그분이 방송할 수 있나요? 특정인 누구? 누구? 내 방송에선 난 질투가 많기 때문에 내 방송에서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처럼 짱, 짱. 네. 짱인데요? 여러분 센스가 없네요. 그분이 특히 크로마키에 잘 어울릴 듯. 누구? 누구누구? 비꼬부스. 여러분이 안될 거예요. 여러분 그 양태희 씨 드라이기, 양태희 씨 거에 드라이기를 가서 보시면은 제가 한 후반, 한 중순쯤, 한 30분쯤에 양태희 씨가 제 머리 해준다고 머리 이렇게 빗을 꽂았다가 여기에 뭐 빗이 껴요. 그러고 제가 그 상태로 바로 믹서기 방송을 들어가거든요. 아, 쇼호스트 지정제로 합시다. 소비자들의 요구. 쇼호스트 지정제로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혼자 방송할까 봐 무서워서 제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봐. 여러분의 열화 같은 서원에 지금 정선아 씨 방송에 이선주 씨랑 정선아 씨가 못 들어오고 제가 방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열화 같은 성원. 아, 만개 이상 받아오면 해준다고? 근데 우리 유저가 10명이 안 되는데? 우리 유저가 10명이 안 되는데 만개 받아서 어디다 쓰게. 그냥 만명 들어오면 돼. 아, 다른 분이 크로마키 하게 지금 4만 명 있다고요? 그럼요. 1당 만 명이죠. 1당만. 우리 2당 만 명씩 하면. 근데 나는 한만 인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한, 아니, 만 인분은 뻥이고, 한 10인분은 그래도 때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난두당 10으로 해가지고, 내 지금 10명이 방송하는 거예요. 걸그룹 중에 10명이 하는 걸그룹 있나? 그럼 한명 깎아서 제가 소녀시대라고 할게요. 9인분. 걔네들은 좀덜 먹을 거 아니야, 또. 아, 그분에게도 화장품을 할수 있는 기회를. 이처럼 씨요? 왜요, 나, 그, 빚 꼽으신 분. 이처럼 씨. 아, 미니님! 분신술! 미니님이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미니님이 두 개야! 미니원, 미니투! 와, 철없이 나또 하신다. 미니님 난리 났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러분. 분신술인가요? 아, 나도 해야지. 머리카락 뽑아서. 하면은. 미니미니님처럼 사람이 늘어나나요? 헐. 수염이 데려온다. 소환술! 소환술. 아, 나 이거 웃겨. 웃으면 안 돼요. 저 지금 코에 피딱지 생겨가지고. 웃으면 코피 나요. 코에 피딱지 떨어져서. 여러분, 그거 할수 있어요? 콧구멍 벌리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가 진짜 미니인데. 여긴 가짜 미니들이 너무 많아. 누구냐, 너? 싸워라! 싸워라! 근데 여러분, 도플갱어 만나면 안 된대요. 채팅창은 괜찮겠지? 채팅창에서 도플갱어를 만나면? 나는 그냥 미니에게 걸어본다. 누가 진짜 미니일까? 미니가 진짜 미니겠지. 미니 1일 느낌표가 가짜 아니야? 그래요. 미니 1일 느낌표가 가짜겠지. 자, 여러분. 달팡을 쓰면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자, 달팡 하나를 가지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팡을 제가 썼다. 어떻게 변하는지? 아, 이건 적어야겠어. 인간 적어. 짜잔! 이러면서. 자.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이철원 씨가 이렇게 짜잔! 달팡을 쓰니까 빛나는 피부로 변신했습니다. 달팡 짱이죠? 달팡을 이용해주세요. 네, 달팡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변신이 가능하십니다. 아, 오늘따라 더 광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달팽을 사셔야 됩니다.
달팡 사시면 여러분의 피부 확 변할 수 있어요. 가격 설명 이처럼 씨가 다잘 하셨죠? 목소리도 변하고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화장품 하나만 잘 써도 사람이 확 바뀌니까요. 괜찮죠? 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이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체인지. 얼마나 좋아. 화장품 하나로 피부도 좋아지고 사람도 바뀌고 너무 좋네. 땡기죠? 그래요, 덕선 씨. 덕순이가 될수 있어요, 덕선 씨도. 미니도 빅 사이즈가 될수 있어요, 미니 씨. 자, 이게 뭐야? 자, 클렌징. 우리 피부의 기초를 위한 클렌징. 큰 거, 작은 거 세트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야? 토너. 우리 토너 같은 거. 뭘 그만해요? 뭘 그만해요? 빅 사이즈 될수 있다고. 자, 토너. 여러분, 토너도 깔끔하게 피부결 정돈할 때 우리 토너 쓰잖아요? 토너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앰플들, 이 세럼들, 이게 되게 좋아요. 저도 오면서 봤거든요. 근데 피부가, 되게 예민하고 아무거나 못 쓰시던 분들도 달팡 쓰시고 나서 피부가 진짜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만큼 이 달팡이 자극 없이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나게 해주거든요. 각자 저 블로그에서 이거 봤는데 레드니스 이게 제가 볼게요. 가격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종이를 갖고 왔어요. 레드니스 수딩 세럼 이게 홍조나 붉은기를 많이 없어준대요. 그리고 피부를 수분감을 줘서 원활하게 피부가 들어가게 하는 거죠. 어머, 나연 씨가 왔네. 나연 씨 방송 자, 오늘 저의 사랑스러운, 어머머머, 얼굴만 웃는 거 있어. 이 파란색을 입어서 이러다. 의자 하나 갖고 와서 여기서 같이 해요. 언니 힘들어요. 언니, 너? 근데요, 네. 제 목소리 안 들어가죠? 목소리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언니예요. 근데 너 얼굴만 해. 달팡 장난 아니죠? 언니 피부 진짜 좋아요. 나연 씨도 언니는 좋잖아요. 솔직히 달팡 안 발라도 돼요. 왜냐면 원체 피부가 좋아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 빨리 옷 인사 때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 얼굴만 한번 자, 다시. 달팡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써보셨어요? 비싸요. 비싸서 저희가 가격 할인을 해줬어요. 이게, 안녕! 자, 이게 엄청 큰 토너, 200ml가 6만 원인데 36,900원. 이거는 500ml인데 98,000원인데 73,900원. 2만 원이 깎였어. 장난 아니죠? 나 같으면 한번 사보겠어요. 왜냐면, 못 먹어도 코. 이렇게 저렴한 가격일 때턱 사면은 괜찮잖아. 어머, 이게 광나는 것 봐. 여러분. 물론 저는 트러블이 없고, 그렇긴 해요. 근데, 그래서 저도 화장품 기초 라인을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꾸고 나니까 피부가 훨씬 좋아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두 번 들었다면, 피부 좋다는 얘기를, 이제는, 한 세네 네다섯 번한 거의 2배 가까이 더 들을 수 있는 게이 기초 라인이 자기한테 맞는 화장품을 쓰고 좀더 좋은 성분으로 된그 화장품을 쓰면 훨씬 좋은 거죠. 요즘 진짜 땡기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화장품 바를 때 원래는 평소에는 그렇게 땡겨하지 않아요. 그런데 밤에 잘때 요새 물 샤워 막 틀어놓고 10분, 20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초 뭐 그런 토너나 크림을 바르려고 하는데 따끔따끔한 거예요. 평상시 쓰는 화장품인데도 따끔따끔한 거 봐서, 아, 내 피부가 지금 많이 상했구나. 정말로 건조하구나. 이런 거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기초 라인으로 베이스, 속힘을 키워줘야 돼요. 무너져가고 있는, 매일매일 우린 처지고 무너지고 늙어간단 말이에요. 노화의 시작. 뭐 어린 분들도 있겠지만, 나이 많으신 분도, 뭐 20대 후반부터는 노화가 시작되니까. 뭐 근데, 20대 초중반인 분은, 어릴 때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예방 차원에서 좋은 기초 화장품을 발라야 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좋은 성분으로 관리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때 이 달팡이 믿음직스러운 브랜드, 일단, 프랑스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프랑스에 많은 화장품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 피부에 해로운 성분들을 다 빼고 좋은 성분들로 이루어졌고, 그게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한 달팡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몽슈 약국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사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달팡하고 직구를 많이 사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구로 이렇게 하면은 막 배달 오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도 방지하고 가격적 혜택도 있고, 왜냐하면 대량으로 갖고 오면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혜택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소비자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거의 각뭐 2, 3만 원대로 다운됐어요. 그렇게 다운되고 제품은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으니까 저랑 또 소통하면서 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달팡을 원래 구매하시려고 했던 분이나 아니면은 달팡 한번 써볼까? 근데 좀 비싸. 가격은 좀 솔직히 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피부 하나 사면 정말 두고두고 쓰고, 내 피부를 나중에 레이저하고 막 피부 안 좋아져가지고 그게 돈이 더 들거든요. 그러는 것보다 평상시에 기초 라인을 확실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럴 때이 달팡을 추천해 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좋은 성분, 그리고 많은 후기들이나 주변에 달팡 쓰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물어보면은 괜찮아 이런 평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별로야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내 피부 예민하신 분들도 잘 먹어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효과도 좋고, 홍조나 이런 붉은기 있으신 분들은 또 진정작용도 확실히 하고 겨울에 덜 땡기고, 이 정도만 돼도 저는 뭐 몇만 원 차이가 있지만 사겠고, 원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바르실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한번 다시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달팡 인테라 토너예요. 토너는 200이 6만 원인데 36,900원, 500ml가 98,000원인데 73,900원이고요. 클렌징 미크, 순하게 정말 나의 노폐물이나 메이크업 잔여물들을 싹 지워줘요. 이것도 되게 대용량 500ml가 98,000원인데 73,900원이고, 또 200ml 작은 거는 6만 원인데 36,900원. 확 다운이 되니까, 원래 쓰시려고 했던 분들은, 아, 이거 뭐야, 땡 잡았다. 가격은 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그리고 효과는 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화장품을 고를 때 가격 물론 고려해야겠지만, 정말 고가의 그런 화장품이 아니면 한번 좀 투자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피부는 망가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이제 뭐 10만 원, 12만 원, 레드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붉은기도 잡아주고 홍조도 잡아주고, 홍조 저도 약간 붉은기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레이저를 하려면 10번 이상 받아야 되고, 그것도 효과 100%를 보장하지 않는데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거든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꾸준히 관리하고 어쩔 수가 없다고, 이거는 이 안에 있는 혈관에 비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레이저를 줘도 효과가 덜한데, 이거를 꾸준히 바르면 그 약간 본인이 느낄 수 있는 홍조가 다운되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싸요. 30ml인데 12만 원이다, 원래 12만 원이에요. 그런데 76,900원, 76,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76,900원이면 사셔서 내가 고민했던 평상시 매일매일 피부 거울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기초 화장품으로 싹 날려버리시는 거죠. 그만큼 효과도 좋고, 믿을 수 있고, 또 뭔가 그 나에 대한 확실한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서 저는 달팡 화장품을 추천해 드려요. 이거 외에도 또 달팡 하이드라 스킨 라이트 크림이 있어요. 이게 있고, 노란색이 오늘 없네. 하이드라 스킨 인텐시브 스킨 세럼도 있고, 어디 보자, 카모마일 아로마틱 케어도 있고. 제가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달팡 카모마일 아로마틱 케어는요, 사용 방법이 다섯 방울 정도를 얼굴 그리고 목 부위 안에서 바깥으로 마사지를 이렇게 한후 그다음에 크림을 발라주면 돼요. 그래서 세럼과 아로마틱 케어 사용 후 크림과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인데요. 보면은 색깔이 뭐게요? 짜잔! 노랑노랑. 상큼한 노랑이에요. 진짜 상큼하죠? 이거를 하면은 여러분 아로마틱 약간 힐링하는 느낌? 피부에 힐링하는 느낌으로 목이나 얼굴에 발라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진정 작용을 확실히 하실 수 있고,
또 아로마틱한 진짜 케어, 마사지 받을 때 그런 케어처럼 피부에도 그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안에 이런 설명서도 있어요. 설명서에 묶여져 있네. 이런 설명서가 있으니까 나중에 자세히 한번 시간 되실 때 아니면 검색을 해서 정보를 하신 다음에 확실히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노랑노랑 아로마틱 케어가 있고요. 또 레드니스 릴리프 수딩 세럼 이거 같은 경우는 토너 사용 후 3회 정도 펌핑을 해서 얼굴 목 부위에 손가락 끝을 사용해서 안에서 바깥으로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를 하면 돼요. 저녁에 아로마틱 케어와 아까 그 노랑한 아로마틱 케어와 크림과 함께 사용하시면 정말 효과적으로 광나는 제대로 리얼 피부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조명이 되게 환하네요. 환해서 피부가 더 광나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떠나요? 여러분도 충분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좋은 피부를 가지실 수 있고요. 피부는 뭐, 바짝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럴 때 좋은 라인, 좋은 기초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매일 에스테틱 샵을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권해드리는 게 바로 탄탄한 기초 라인. 달팡 기초 라인만 딱 풀로 하시면 정말 아까 덕선 씨 말대로 달팡 장난 아니게 여러분의 피부를 제대로 케어해 줍니다. 그래서 인트랄 토너 있고요. 인트랄 클렌징 밀크 있고요. 인트랄 수딩 크림. 어딨지? 수딩 크림? 이거. 인트랄 수딩 크림. 손으로 한번 제가 좀 발라볼게요. 건조해서 지금 핸드 크림을 못 발랐거든요. 자, 수딩 크림. 자, 손이 호사하게. 어디 봅시다. 향이 너무 좋아. 향이, 이거 뭔가 이렇게 남자를 사로잡는 향? 여자들은 이걸 바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남자들은 이 향을 여자친구한테 맡으면, 황홀해지는 거 아니야? 와, 정말로 좋거든요. 향이 정말 좋아서 여러분도 사시면 향부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향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쪽 각도가 이쁜가? 저쪽 각도가 이쁜가? 둘다 비슷한가요? 그러면 정리하자. 오늘도 프랑스에서 온이 달팡을 한다고 이 에펠탑을 했어요. 에펠탑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죠? 아, 에펠탑. 프랑스 가고 싶다, 진짜. 이번 여름휴가 구정 껴서 막 프랑스 가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돈도 없고 또이 방송 일정도 많고 그래서 참았는데 나중에 또 프랑스 가서 달팡 매장을 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현지 사람들도 좋아하고 관광객들도 좋아하고 몽주 약국 가서도 많이 달팡을 찾으시니까 굳이 거기까지 가서 관광하시고 거기서 막 찾아서 뭐지?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내 소중한 여행 시간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이 저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직거래, 직배송으로 바로 미리 물품 관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보내드리니까 거의 다 저렴한 가격. 인터넷을 치시면, 더 저렴한데 이러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배송비가 저희는 포함된 거고요. 거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배송비까지 하면은 저희가 되게 좋은 가격, 경쟁력 있는 만약에 저희보다 싸다고 해도 500원, 1000원 정도 싼 그런 거니까. 그런데 대신 저희는 한국에서 바로 보내드리니까 더 빨리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품도 유통기한 이런 것도 확실히 했으니까 여러분이 받으시면서 그냥 여러분은 잘 쓰시면 돼요. 꾸준히 매일매일 잘 씻고 잘 바르고 좋은, 진짜 제대로 잘 샀다. 달팡 브랜드 좋네. 입소문만 내주시면 끝. 진짜로 잘 샀다 하실 거예요. 왜냐면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똑같은 저렴이랑 그 고급스러운 약간 브랜드 있는 화장품을 했을 때 그래도 돈을 더 써가면서 그 좋은 성분, 브랜드 있는 화장품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효과가 더 있다고 느껴지고 믿음이 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달팡 말한 게 없다. 달팡은 오랜 전통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후기를 남기면서 인정을 해준 그런 건데 저희가 이 클렌징 밀크 이거 씻을 때 진짜 순하게 씻고 그막 빡빡 안 문질러도 잘 닦이니까 클렌징 밀크로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톤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화장솜 묻혀서 딱, 귀찮으면 손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쫙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톤으로 얼굴에 피부결 정도는 쫙 한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딩크림으로 피부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고, 또 하이드라 스킨 라이트로 피부를 또 환하게 해주는 라이트, 밝혀주는 그런 크림으로 이제, 성분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세럼들을 크림하고, 지금 이게 수딩크림도 있고, 하이드로 라이트 크림도 있는데, 이런 크림들하고, 보이시죠? 이런 크림들하고, 떨어졌어. 이 크림들하고 세럼들을 같이 저녁이나 이럴 때 발라주시면 훨씬 피부가 더 생기를 부여받습니다. 생기 있는 피부 원하시면 세럼과 크림을 같이 저녁에 발라주시고, 세럼은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필요한, 좀 더 개선하고 싶은 그런 세럼을 만나셨을 때, 이제 뭐 나는 홍조끼를 좀 없앨 거야, 그러면 인트라 레드니스 수딩 크림을 바르시고, 나는 좀 더 수분감을 더, 보습을 더 강화하고 싶다, 그러면 하이드라 스킨 세럼을, 아니면 나는 좀 피부, 지친 피부에 어떤 생기를 불어넣고 싶다, 이러면 노랑을 꺼내놔야겠네. 이거는 가고. 그럴 때는 카로마일, 아로마틱 케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채팅이 죽었어. 채팅이 죽었네. 채팅이 죽었어. 자, 보세요. 이 노랑.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 색깔도 너무 이쁘죠? 투명한. 나 이거 진짜 갖고 가고 싶다. 한 방울씩 색소를 딱딱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막, 그 무해한 색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피부가 좋아질 것 같은, 힐링되는 그런 색소를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갖고 왔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없으신가 봐요. 달팡. 정말 팡팡 터지게 좋은 그런 화장품인데요. 피부 가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화장품 잘 안 하고 그러니까 피부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따로 항상 하는 말이 피부과에서 뭐 받으세요? 아니면 관리 뭐 꾸준히 받았어요? 이런 건데 절대 안 받고요. 가끔은 뭐 안 씻고 자기도 하고 피곤하면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기초 케어를 확실히 했던 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다 바르실 필요는 없지만 뭐 세럼, 크림, 클렌징, 토너 이런 기초 몇 개, 세네 개 정도는 확실하게 좋은 걸로 꾸준히 바르시면 정말로 피부가 윤기가 나고, 거친 피부는 촉촉하게, 수분감 있게, 광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탄력 잃은 피부는 탄력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그러거든요. 비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비누는 제가 아무거나 쓰지만 비누는 좀 손이나 손, 전 손 씻을 때도 손 세정제 쓰거든요. 비누 뭔가 뻑뻑하고 위생적이라고 들었어요, 비누가. 그런데 저는 별로 비누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 네, 그만큼 좋다고. 네. 하려면 확실히 쓰세요. 네. 물론 되게 예민하진 않아서 뭐 다른 걸 써도 자극적이지 않지만, 좋은 사람은 더 좋아지고 싶고, 나쁜 사람은 개선해야 되는 게, 그래서 화장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왕이면 브랜드 있고, 이왕이면 제가 소개한 믿을 수 있는 달팡과 함께라면 왜 괜히 이렇게 비싼 금액을 받겠어요? 달팡에서 더 저렴하게, 요즘 불경기라고 하는데 더 저렴하게 내놓으면 좋겠지만, 이들이 가격을 이렇게 어느 한계선에서 확 깎지 않은 이유는 그런 거죠. 이름이 불었냐고요? 달팡? 그쵸? 달팡 불었죠. 제가 잠깐만요. 제가 검색을 하면서 해야 더 좋은 말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사고다. 달팡 뜻을 제가 알았었는데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달팡 검색해 드릴게요. 저희는 친절한 선주식 컨셉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달팡 뜻. 그래요. 전좀 친절해요. 고마워요. 친절함을 알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없네. 찾을 때까지 계속 검색하겠어. 아세요? 덕선 씨는? 아니, 저 질문해주셔서 감사해서 그래요. 그냥 저도, 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About 달팡 홈페이지 가서 보면, 자, 안목 있는 당신의 스킨케어를 위해 달팡은 순수한 식물성 원료를, 그래서 비싸구나. 식물성 원료들은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테크놀로지로 결합해서 만든 탄생한 제품이래요. 그래요. 덕선 씨도 그렇게 바라진 않았지만 몰라서 물어본 거니까 같이 궁금증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달팡을 사용할수록 당신의 피부는 건강하게 빛나며 예술적인 포뮬러를 통해 감각이 살아난대. 놀랍다. 감각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대요. 대단한데? 근데 왜 달팡 뜻이 없어? 잘못됐네. 잘못됐어. 없어. 달팡 뜻 뭔지 빨리 검색해봐요. 자, 달팡의 역사 있고. 달팡이 진짜 오래됐네. 1958년, 파리는 코스메틱 산업의 초창기를 이끌었던 도시 중 하나였는데, 창조적 중심지였대요. 그때, 이제 달팡을, 피에르 달팡. 아, 이름을 땄네요. 피에르 달팡이라는 그 창업주가 여성의 피부는 그녀의 인생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다. 와, 멋있는 말이다. 여성의 피부는 그녀의 인생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다. 맞죠? 맞습니다. 이게 정말 고생하신 분들은, 물론 타고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 됐을 때, 이 피부가 축 처지고 안 좋으신 분들은 그만큼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거죠. CEO답죠. 그렇죠. CEO니까 자기 이름을 딱 해서 달팡 하신 거죠. 그 피에르 달팡의 그런, 그래서 그녀의 인생을 비춰주는 거울이니까 그 거울을 깨끗하게 보이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정말 깨끗하고 윤기나고 좋은 피부를 갖게 해줄까라는 그 고민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의 정직한 신념을 바탕으로 강력한 의지, 또 높은 기준, 고집들을 부려서 이제 마침내 정교한 이름이 꼬이네. 포뮬라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여기 제품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걸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확 와닿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찾아보진 않거든. 그 브랜드 회사 홈피로 가서 찾아보진 않는데 저는 친절한 선주시기 때문에 자세히 찾아봐서 제가 대신 읽어주고 쏙쏙 알겠죠? 덕선 씨 이해가 되셨으면 하나 구매하시죠. 이렇게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이 성의가 되게 가상하지 않으세요? 하나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어디 보자. 스킨케어 라인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인텐시브 스킨 이거거든요. 인텐시브 스킨 하이드레이팅 세럼. 이거는 석유가 들어갔대요. 석유, 유레아. 그다음에 플리커티늄으로 구성된 익스트림 하이드레이팅 하이드레이션 컴플렉스. 즉, 아, 이게 이거야. 즉각적인 제 모습으로 메마른 피부에 바르는 즉시 촉촉. 이렇게 쉽게 설명 안 하고 즉시 촉촉해진대요. 그냥 촉촉이 아니라 즉시. 바르자마자 나에게 그내 수분이 확 되는 거지. 즉시 촉촉해지고 이런 겨울. 이렇게 메마른 뭔가 피부를 정말 피부의 수분을 싹 뺏어가는 그런 추운 겨울날 이런 거 쓰셔야 되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크림. 집에 있는 크림. 만약에 이것만 필요한다. 나는 너무 돈이 없어. 이것만 살 거야. 이러면은 이걸로 바로 설득력 좋나요? 지금 덕선 씨 지금 막 끌리고 있어.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달팡이죠. 달팡팡. 피에르 달팡이 자기가 만든 자기 이름 따가지고
그만큼 자기 이름을 걸고 화장품을 만든 만큼 높은 기준, 고집, 그리고 어떤 그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만든 화장품이 달팡이에요. 이름도 귀엽지만 그 정말 그 성분이나 아니면 효과를 보시면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화장품입니다. 괜찮죠? 그래요. 그래서 배경도 파리 이렇게 내가 너무 가렸어. 어떡하지? 내 덩치가 너무 커서. 자, 파리의 여자 같나요? 커피 한잔 마셔야 될것 같아. 이렇게. 자, 아이고. 그래서 즉각적인 보습, 강력한 햇빛과 지나친 땀, 잦은 세안, 냉방, 난방, 거칠고 푸석하고, 뭐 고현정 씨는 히터 틀지 않는다고 하죠, 피부를 위해서. 하지만 난 히터를 틀거든. 나는 추운 걸못 참는 성격이에요. 저 같은 분들 많을 거예요. 여자분들 중에 추위를 무지무지 타는 분들 많은데, 아, 어떻게 또 히터 안 틀고 사나. 나 너무 추운데. 이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피부도 피부지만 내 몸이 그 전에 상하겠다라고 해서 그러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럴 때차 안이나 뭐 이렇게 집에서 틈틈이 발라주세요. 이 세럼은. 조금. 많이 말고 조금. 두고두고 써야 되니까. 한 달은 써야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어떻게 안 뜰어요. 틀어야죠. 감기 걸리면 감기값이 더 달라고 푸석푸석해서 더. 그럴 바에는 히터를 틀고 세럼을 해서 막아주면 되죠. 수분 증발을 막아주면 된다는 거죠. 안 튼다는 거는 그 구라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구라. 난 고구마. 아, 고구마 배고프다. 자, 이 세럼을 받으시면 여러분의 피부 거침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이번 겨울에 발라보세요. 그러면 고마워하실 거예요. 제대로, 제대로 내가 샀구나. 나의 인생템이구나. 겨울 인생템. 이게 바로 달팡의 하이드라 스킨 세럼입니다. 그리고 이거. 크림. 이게 하루 종일 쓰는 스킨 하이드레이팅 젤 크림이에요. 이게 어떤 게 그러니까 수딩 크림, 하이드라 스킨 라이트 크림인데, 중성, 복합성 피부. 중성과 복합성 피부를 위해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분 젤 크림으로 끈적임 없이, 여자들 보시면 끈적이는 거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끈적이는 거 싫어하실 때 여러분 촉촉하게 발림을 받으면서 피부에 쏙 들어가니까 그런데 효과 너무 좋아. 바른 듯안 바른 듯 너무 좋은데 효과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난방, 냉방, 뭐, 건조한 환경에서 푸석푸석해지고 거칠어진 그 피부에 바르면 바르는 즉시 촉촉해집니다. 만약에 나는 너무 극건성이야 이럴 때이 크림하고 이 세럼이랑 같이 색깔도 맞춘 것 같아. 같이 이렇게 딱 하면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지금 말이 잘안 나오는데 네, 이렇게 극대화되니까 이렇게 세트로 구매해 보셔도 되고요. 나는 홍조끼가 있다. 나는 전반적으로 그런 붉은기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 크림이랑 이 레드니스 세럼. 이게 좀 비싸요. 이게 가장 비싼 것 같은데 30ml에 원래 12만 원인데 76,900원으로 가격이 다른 거에 다른 건 2분, 3분인데 이건 5만 원확 낮췄거든요. 그런데 무료 배송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이 해서 레이저로 받아도 홍조끼나 붉은기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니까 같이 사용해 보시면서 효과를 극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1분 남아서 마무리할게요. 저희 달팡, 프랑스에서 이제 직구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빠른 배송, 배송비 무료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보내드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달팡 방송하니까 그때 또 만나요. 안녕! 갑자기 그 말이 오셔가지고.